아, 새우 할아버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볼까? 그럼 지금 여기 새우 할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새우가 지금 수술도 잘 견디고 이제 장시간 수술도 잘 이겨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여기 CT를 보시면 큰 혹이 보이시죠? 뭐야, 저 이게 혹 이게 새우가 달고 있던 몸보다 더 네, 커. 2kg짜리 아, 머리보다 더 커요, 머리보다. 네. 웬일이야? 네, 이 혹이 조직 검사 결과 일단 악성 종양으로 진단이 돼서 악성. 진짜? 아이고. 암이었군요. 네. 나쁜 거죠, 암이니까. 천만 다행인 거죠.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궁금한 게 사람 같은 경우는 2kg 정도의 악성 종양이면 사실은 전이라든지 그럼 굉장히 심각한 정도인데 새우는 괜찮았던 네, 일단 CT 모양이에요. 검사상으로 종양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술 부위에도 일단 그 조직 검사상 절제가 완전히 잘 잘 됐다라고 됐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치료가 잘된 거라고 생각이 네, 그래도 절제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데는 이제 지장은 없는데 교과서상으로 저 종양 같은 경우는 1,300일 이상 이제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은 더살수 있는 기간이 생긴 거죠. 네. 수술할 때 치석도 모두 다 제거했고요. 그리고 스캐닝 하셨구나. 네, 이빨 안 좋은 거다 발치했고. 네, 아픈 치아들. 아픈 치아들. 괜찮아, 괜찮아. 미안, 미안. 알았어. 미안해. 수술한 도중에 턱에 지방 정도 발견돼서 같이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하고. 근데 진짜 못 알아먹을 뻔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지내시기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상태는. 세상에. 저 진짜 너무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너무 예뻐졌어요. 달라져가지고. 발톱도 잘라야 돼. 지금도 멋있는데? 머리도 마저 좀 예쁘게. 우리 새우 예쁘게 해야지. 잘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좋아하는데요? 진짜 못 알아먹었다. 저 약간 좀 목을 좀 약간 잘 마사지 해줬어요, 일부러. 저 긴장할까 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추우니까 추워서. 저옷 입히는데도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냐면 혹시나 수술도 부위 닿으면은 아플까 봐. 네. 잘하고 계세요. 같은 애가 맞나 싶네요. 충분히. 네. 와, 제가 찍었습니다. 대박.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입물 나 입물 그렇죠. 내려. 네. 너무 예뻐요. 몸이 한층 가벼워지셨을 건데 한번 산책이나 한번 나가볼까요, 그럼 같이? 네. 할아버님 모시고 네. 산책을 다녀오셨죠. 맞아요. 아니, 저런 기분을 처음 느껴볼 거 아니에요. 진짜. 보는 제가 다 가볍네요. 우리 세원은요, 윤기나는 새카만 털과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눈동자가 아주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처음엔 다소 친해지기 어려운 겁이 많은 친구지만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스러운 애교쟁이가 된답니다. 우리 세호가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입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좋은 가족 만났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아, 고생했어요.